샌디 크라스입니다. Hi everyone. 영어로 자신 있게 말하기 Pop Up English. 안녕하세요. 샌디 클래스의 샌디입니다. 네, 여섯 번째 쇼핑의 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번에 두 번째도 했었죠. 두 번째 탑픽에서도 했었는데요. 어떤 물건을 사용했을 때 품절이에요. 그랬을 때 다시 언제 들어오죠?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먼저 전체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Excuse me, do you have this item? I'm sorry. It's all sold out. When will you have it again? It should come in by next week. 네, 저기요. Excuse me. 이 제품 있나요? Do you have this item? 그렇죠? 이 제품 있나요? 죄송하지만 품절이에요. I'm sorry. It's all sold out. 그러면 언제 들어오나요? When will you have it again? 아마도 다음 주 안에는 들어올 것 같은데요. It should come in by next week.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얘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Key expression 1. 자, 이거 있나요? 첫 번째 표현이죠. Do you have this item? Item. 그렇죠? 우리 item 안 하고 item. item, 그래서 소리가 거의 납니다. 그렇죠? 양쪽에 미국식 발음은 그래요. 양쪽에 t를 놔두고 양쪽에 우리가 모음 소리가 날 때는 거의 소리가 r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water 같은 경우도 앞뒤에 a와 e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item 같은 경우도 item, item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고요. item 하셔도 괜찮아요. 있나요? 라고 할 때로 do you have? do you have? 그렇죠? Do you have? 쉬운 문장인데 입에서 바로 나와줘야 돼요. Do you have this item? Do you have this item? 네. 핸드폰 갖고 있어요? Do you have my cell phone? Do you have my cell phone? 그렇죠.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첫 번째 먼저 저기요 라고 할 때 우리가 Excuse me. Excuse me.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영어를 막 하시려고 할 때 저기요 이렇게 부르고 싶은데 우리가 excuse me 라는 표현보다 뭐라고 보통 하시냐면 hey, hello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조금 예의, 처음 본 사람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좀 예의가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뭔가 물어보거나 뭔가 부탁하거나 누가 좀 이렇게 비켜달라고 할 때에도 우리는 excuse me, excuse me 라고 하시는 게 가장 우리가 정중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실례합니다. 미안합니다. 저기요. 다 뭐라고 한다고요? excuse me. Excuse me. I'm sorry. I'm sorry. 미안하지만요. Excuse me. 저기요. 이런 표현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I'm sorry. Do you have this item? Excuse me. Do you have this item? 그렇죠. 조금 더 예의 있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 했을 때 Do you have time? 도 했어요. Do you have time? 시간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Do you have the time? 그렇죠? Do you have the time? The가 붙었어요. 그러면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죠? 이 의미는 뭐라고 했죠? 그렇죠? 몇 시예요? 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Do you have the time?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이 표현 뭐라고 쓴다고요? 몇 시예요? Do you have the time? Do you have the time? 그렇죠? 몇 시인가요? 라고 할 때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자, 이 아이템 있으신가요? 이거 있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 상품 있어요? 영어로 뭐라고 하죠? Do you have this item? Do you have this item? 맞습니다. Key expression 2. 어떡하죠? 이거 다 팔렸는데요. 정말 미안해서라기보다는 어떡하죠? 유감스럽게도요. 라는 표현을 우리가 I'm sorry. I'm sorry. It's all sold out. Sold out. 그쵸? Sold out 할 수도 있고요. 다 팔렸다. 이거 sold out은 품절이라는 거죠. 제품이 없는 거죠. 다 팔렸다. 똑같이 sell out 할 수도 있습니다. Sell out 할 수도 있고요. 또 out of stock. Stock은 우리가 재고를 말해요.
재고 바깥에 있다는 거죠. 제 바깥에 있어요. 재고가 없어요. 그래서 out of stock. Oh, I'm sorry. It's out of stock. 할 수도 있고요. 또 it's not 없어요. In stock. 그쵸? 재고로 남아 있는 게 없어요. 하나도 없네요. It's not in stock. 그쵸?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m sorry 할 수도 있고, oh, I'm afraid. I'm afraid 이렇게도 한다고 했고요. 왜 key expression 배울 때 앞에 두 번째 쇼핑에서도 했어요. 새 거 있나요? Do you have a new one? 그쵸? 아까 이 아이템 있습니까? 이 상품 있나요? Do you have this item? 똑같이 do you have 새 거? A new one? 그때도 그랬어요. 이거 마지막 남은 거예요. 기억나세요? 맞습니다. The last one. The last one. Oh, that's the last one. 미안하지만 전시된 그 상품 그게 하나가 마지막 거예요. That's the last one. 이 표현도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겠죠? 어떡하죠? 미안하지만 다 팔렸어요. 이 표현 뭐라고 한다고요? I'm sorry. It's all sold out. 잘하셨습니다. Key expression 3. 자, key expression 3에서 이제 그러면 이거 언제 다시 들어와요? 이 말은 당신 그러면 이거 언제 다시 받나요? 갖고 있을 수 있으세요? 라는 표현이죠. 이게 직역을 하면 약간 이상하지만 When will you have it again? When will you have it again? 그렇죠? Have it 안 하고 우리가 have it. Have it.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좋고요. 다시 언제 오나요? 그렇죠? When will you have it again? 그 언제 재고가 재고로 되나요? 들어오 입고 되나요? 우리가 우리가 두 번째 했었죠? Stock. 그렇죠? 재고. 명사로도 쓰고요. 동사로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When will you stock it again? 그렇죠? Stock it again.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이거 재고 있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do you have 도 배웠죠? 그런데 do you stock? 그렇죠? 이 상품 재고 있어요? Do you stock this item? Do you stock this item? 재고로 있다. In stock 라는 표현도 있었고요. 그렇죠. 언제 들어오나요? When will you have it again? 그렇죠. 너는 그 사람한테 언제 전화 걸 거야? 뭐라고 할까요? When will you call him? When will we call him? 그 여자랑 언제 결혼할 거야? When will you marry her? When will you marry her? 그렇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문장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언제 그 상품 들어오나요?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When will you have it again? When will you have it again? 잘하셨습니다. Key expression 4. 아, 오늘 그 상품 들어왔어요. 라는 표현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그 다음 주 정도에 아마 들어올 거예요. 라고 해서 우리 문장은 It should come in by next week. 그쵸? By next week. 아마 다음 주까지. 그쵸? 다음 주까지. By next week. 그래서 다음 주 중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다음 주 중에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by next week. 그쵸? By next week. 이렇게 할 수 있고요. Should 말고 will도 쓸 수 있죠. 쓸 수 있어요. It will come in by next week. 그쵸? By next week. 이럴 때는 should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Should는 다음 주까지는 어쨌든 들어올 건데 정확하게 확실하지 않아요. 이제 들어오긴 올 거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지 않을 때 should를 우리가 불확실할 때 쓰고요. 근데 다음 주까지 반드시 들어옵니다. It will come in by next week. 다음 주까지 꼭 들어옵니다. By와 until의 차이 수업 시간에 했습니다. By는 딱 한 번만 딱 그때까지 한 번만 딱 들어와요. By next week. 그렇죠? Until은 그때까지 계속. 내는 경우에 until 쓴다고 했고요. 자세한 건 우리가 전치사 배우는 또 그 수업에 또 같이 반복해보면 좋겠습니다. 들어오다. 우리가 come만 쓸 수도 있는데 안으로 온다. 우리가 come in. Come in 이렇게 쓰면 좋고요. 우리가 stock 표현했었죠. Stock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수동태라는 것을 써서 비동사랑 같이 써서 It should be stock by next week. It should be stock by next week. 그렇죠?
아마 그럴 거예요. 라고 할 때 이렇게 말한다고 했고요. 또, 오늘 아침 들어왔어요. 왔어요. 그러면, It was dark today. 그쵸? It was dark today. 오늘 들어왔어요. 이렇게 연락을 줄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 It was dark today. Dark 이라는 단어 한번 외워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입고 되었다. It was start. It was start. 그쵸? Start. 이렇게 표현을 외워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안으로는 들어올 거예요. 라고 한다면 뭐라고 한다고요? It should come in by next week. 네, 잘하셨습니다. 자, 전체 문장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Excuse me, do you have this item? I'm sorry, it's all sold out. When will you have it again? It should come in by next week. Speaking 리뷰입니다. 제가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영어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기 혹시 이 제품 있나요? Oh, 죄송하지만 품절이네요. Oh, 언제 다시 들어오죠? 아마도 다음 주에 들어올 거예요. 배웠던 문장이 좀 반복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영어는 같은 패턴들이 많이 반복이 돼요. 쉬운 패턴을 익히셔서 자꾸 쓰시면 익숙해질 수가 있어요. Do you have? 그렇죠? What do you have? 또 Would you like? What do you want? 또 It should, It will, It could. I'm sorry, but I'm afraid. 입에 매울 수 있게 자꾸 소리내서 말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